네, 군위권 저수지에서 지금 빙박 1박 때리고 소식을 주십니다. 두동이네 왼쪽에 오른쪽 저희 손님이 두 팀이 갔어요. 오늘은 1월 25일. 이곳은 얼음이 아직 꽁꽁하고 살짝 눈도 일부 덮였네. 어젯밤에 왔나? 하여튼 뭐 이런 풍경을 보면서 빙박이 가능하고 얼음 낚시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, 여러분. 하루 이틀 전부터 날씨가 포근해지므로 얼음이 또 녹고 있기는 해서 매우 조심성 있게 움직여야 되고, 특히 관할 낚시점에 어디를 가시든지 낚시점에 문의를 해서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. 아는 길도 물어서 간다. 내가 선택한 그곳을 가도 그래도 물어서 가는 게 좋아요. 괜히 갔다간 또 허탕치거나 되돌아오면 힘들잖아요. 네, 이렇게 빙박 가능한 곳을 소개합니다. 한 넉넉히 한 시간을 잡으십시오. 한 시간까지 가거나 한 시간을 못 가도 뭐한 시간보다 빠른 또 포인트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을 이쪽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. 어저께도 여기 가서 고기 확 잡고 왔어요. 네, 오늘은 1월 25일. 얼음은 녹아도 이곳은 튼튼하다, 아직까지. 그래도 물어서 갑니다. 네, 여기도 한순간에 또 포근해지면 한순간에 녹아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질문을 하고 문의를 하고 가면 좋겠죠. 오늘은 1월 25일 빙어 낚시 빙박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. 어디냐고요? 바로 여기 보시면 안내하죠. 감사합니다.